잠은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능력 등 뇌의 다양한 기능들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유익한 기여를 함으로써 잠은 우리 감정 뇌 회로를 재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냉철한 머리로 사회적 및 심리적 도전 과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의식 경험 가운데 가장 난제이면서도 논쟁적인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꿈 말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종들은 모두 꿈꾸기를 통해서 독특한 혜택들을 얻는다. 편안하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에 뇌를 푹 담금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그러뜨리고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뒤섞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창의성을 부추기는 것도 잠이 주는 선물 중 하나다. 몸의 더 아래쪽에서 잠은 우리 면역계의 병기고를 다시 채움으로써 악성 종양에 맞서 싸우고 감염을 막고 온갖 질병 요인들을 물리치는 일을 돕는다. 잠은 혈액을 타고 도는 인슐린과 당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몸의 대사 상태를 복구한다. 또 잠은 식욕도 조절한다. 무분별한 충동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체중 조절을 돕는다. 잠에 관해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많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잠이 무엇에 좋은 것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제는 잠을 푹 잤을 때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생물학적 기능이 과연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수천 건의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이 풍성한 연구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잠은 매일 우리의 뇌와 몸의 건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죽음에 맞서서 대자연이 최선을 다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매슈 워커 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중